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을 시행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단속한 결과 성매매 여성의 절반가량이 성매매 집결지를 떠났다고 합니다. 얼핏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같은 나라들이 최근 들어 급증한 한국 여성들의 성매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성매매하면 코리아를 연상할 만큼 한국의 위상이 실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PD수첩은 지난 한 달간 미국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여성들의 충격적인 성매매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에서 성을 팔고 있는 한국 여성들의 상황을 이모현 PD의 취재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곳은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 중심가. 도로 옆에 마사지 간판을 내건 가게가 있습니다. 백인 남성 하나가 주변을 경계하며 철문으로 다가섭니다. 안에서 나온 동양계 여성과 몇 마디를 나눈 후 가게 안으로 사라집니다. 곧이어 라틴계로 보이는 남성 하나가 가게를 빠져나옵니다. 잠시 후 20세 안팎의 청년 세 사람도 마사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이 마사지 가게가 어떤 곳인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인지 제작진이 직접 가봤습니다. 대뜸 한국말로 맞이하는 아주머니. 안에는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들어가, 들어가라. 좀 전화 오셔서. 얼마요? 60분인데 45분에. 45분 끊으시고요. 먼저 끊으시고 더 있으시겠으면 더 10% 더 사세요. 더 주세요. 나가시죠. 따라 들어가세요. 입구에서는 마사지 가격만 흥정하는 듯하더니 실제로 방에서는 공공연히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뭐 훌 하는 거는 얼마고 뭐 아니 그렇게 얼마 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장 세장 이렇게 주세요. 샌프란시스코의 밤거리 곳곳에 불을 밝힌 마사지 간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들 마사지 업소는 한국에서 온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는 주요 장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자정을 넘긴 시각 한인 유흥업소들이 밀집한 도로입니다. 대담하게 다리를 드러낸 옷차림을 한 여성이 승용차에 오릅니다.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이 여성. 이러한 차량들을 일명 무허가 택시라고 부릅니다. 또 한 명의 여성이 승용차에 오릅니다. 이들 여성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건너온 불법 체류자 신분입니다. 이 여성들은 룸사롱에서 접대를 하기도 하고 마사지 업소에 근무하거나 현지에서 아웃콜이라고 부르는 출장 성매매에 종사하기도 합니다. 여성들을 태우고 쉴 새 없이 드나드는 무허가 택시들은 이들 여성들의 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광고지에 적힌 출장 성매매 번호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이거 저 주간지 보고 전화할까? 응. 그 아가씨 있어요? 그건 얼마예요? 290이에요. 오, 209이에요? 이거 그쪽으로 보내줄게요. 그쪽으로. 잠시 후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화 한 통화로 손쉽게 이루어지는 성매매. 이 여성의 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 여성들은 손님이 부르는 장소로 가서 성매매를 하는 인콜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들도 이제 우리 이제 거쳐가는 그 뭐라고 순서지 아저씨 부르는 게 이들 여성들을 상대로 한 호스트바도 성업 중입니다. 호스트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온 20대 초반의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취재 중 긴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경찰이 호스트바를 급습한 것입니다. 호스트바를 찾았던 여성들과 종업원들이 줄줄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날 이 업소는 영업을 취소당했습니다. 현지법은 술집의 접대부 고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다른 호스트바로 떠날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미국 내 성매매의 심각성은 광고물만 봐도 단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가판대에 비치된 주간지의 절반가량이 성매매 광고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매매 대상도 교포들에서 미국인 일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미국 남성들이 성매매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무작위로 클릭을 해봐도 한국 여성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낯뜨거운 것은 이 사이트의 내용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성매매를 한 한국 여성들의 신체 특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여성들의 외모와 서비스 점수를 매기며 또한 총평까지 남겨놓았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한국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미국 사람들은 한국 여성들 좋아하지 뭐 다른 여성들은 별로 안 좋아해. 왜 그러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국 여성들이 조금 맞고 좋대요. This is 7 성매매 혐의로 단속되는 한국 여성들의 모습은 미국 언론의 단골 기사거리가 됐습니다. He held South Korean nationals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hem into prostitution. Deputies arrested Kum Cha plant for prostitution. They sex acts taking place inside a massage parlor. Weld County Sheriff's deputies arrested Ah Kyu Yi and Young Cho Gates yesterday. Tonight we're learning about 심지어는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 성매매 뉴스까지 보도돼서 성매매하면 한국인을 연상케 됐다고 합니다. 한국계인 LA 경찰국 수석 공보관 이 씨는 이 같은 현상이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관련이 깊다고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타이밍으로 볼 때 그게 발효가 된 후부터 갑작스럽게 이쪽에서 그 매춘 그 사건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그렇다고 볼 수밖에 저희가 없고 또 매춘하는 여성들을 체포를 하고 보면은 대개가 한국 사람입니다. 이것은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이건 참 그 국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간 지속적으로 유입되던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200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해 미국 내의 사회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여성들이 미국행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미국에서 추방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나쁜 기억은 솔직히 많죠. 개만도 못하는 취급도 받고 그런 거 생각하면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은 안 하는데요. 많이 버니까 그만큼 많이 버니까 한 달에 뭐 500, 뭐 1000 이렇게 버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금액을 버니까. 20대 초반의 조 씨는 부모님의 지병으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중학생 때부터 룸사롱을 전전하던 중 미국을 오가던 브로커 강 씨를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는 임마 미국 가면 패드 피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미국 가면 한 달에 2천만 원은 좋게 벌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웬만한 회사원들도 연봉이 1,800, 1,700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너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아냐고.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었던 조 씨는 멕시코를 통해 미입국했습니다. 브로커가 요구한 미입국 비용은 2,500만 원.
돈이 없어 미국에서 벌어서 갚기로 했습니다. 멕시코 국경 도시에는 다른 브로커가 미국 교민들의 영주권을 빌려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주권이 한 200장 정도 있어요. 한 이만큼 정도가 되게 많아요. 한 박스 정도 되는데 그걸 이만큼씩 갖고 와서 제 얼굴하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하고 똑같이 머리를 하고 화장해준 사람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 메이크업사까지 불러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고 그 사람 라이센스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니까 머리 나쁜 사람들 그걸 어떻게 해요. 그 기꺼를 그 영어 단어를 스펠링을 국민인 다세요 진짜 정말. 조 씨는 정식 여권상의 교민을 위장해 국경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후 LA로 가서 브로커 강 씨를 만나 텍사스의 한 성매매 업소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업소는 외형상 란제리를 파는 가게였지만 실제로는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 업소였습니다. 마흔이 넘은 사람이 한 두세 명 정도 있는데 그 부리에 이제 짱이라고 그래요. 대장. 따라와 이러더니 여기에 쪽수건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손님을 데리고 와서 네가 마음에 드는 방 데리고 가. 그러고서는 손님이랑 처음에는 이렇게 네가 영어를 못하니까 웃고만 있어도 좋아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고만 있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는 관계를 가는 거예요. 미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의상비 등의 명목으로 빚은 3,500만 원으로 불었습니다. 이 빚을 갚을 때까지 조 씨는 강제적으로 성을 팔아야 했습니다. 매일 그럼 쉬는 날 없이 일한 거예요? 네. 생리를 해도 성으로 틀어먹던 거 아니면 피임약을 먹어서 생리를 3개월 동안 안 나오게 해요. 그리고 베케이션 갔을 때 생리를 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났었죠, 아가씨들. 안 빠져가지고 산부인과 가서 빼야 되는 아가씨들도 있었고. 그게 안 좋잖아요. 몸에서 퍼지면 안에 썩고 냄새나고. 근데도 생리를 하는데도 쉬게를 못하니까. 업소 주인은 혹독한 방법으로 한 달 만에 빚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 바람에 조 씨의 몸은 형편없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처음 갔을 때 한 달에 4만 원 벌었어요. 4천만 원. 하루에 많이 하면 18명 상대해야 되고. 거기서 그럼 얼마나 있었어요? 저는 많이 못 버텼어요. 두 달 정도 있었어요. 몸이 생리를 안 하니까 몸도 안 좋고 그리고 많이 잠을 못 자고 그래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LA로 되돌아온 조 씨는 브로커 강 씨의 소개로 이 아파트에 묵으며 한동안 출장 성매매를 했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 입주자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온 성매매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갔을 때도 입주자의 대부분이 한국식 이름이었습니다. 큰 아파트에 뭐 1층부터 뭐 10층까지 다 한국 사람들이 산다. 어? 한인촌이니까. 근데 다 여자들만 산다. 그리고 친구들이 여기 놀러 가자. 여기 아는 언니 산다. 가는데 어디 많이 봤는데 언니 어디 가게 아니야 어디 가게 있었죠. 언니 거기 있었어. 이렇게 돼. 이후 조 씨는 출장 성매매와 마사지 업소를 전전하며 1년 가까이 몸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빚을 갚았던 첫 달처럼 한 달에 4천만 원씩 벌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몸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인과 돈도 나누어야 했습니다. 마사지는 얼마를 받는 거예요? 쇼타임이 30분인데요. 30분 타임에 160불인가? 받아서 내가 100불 먹고 주인이 60불 먹나 그랬고요. 알코올은 본인이 받는 게 100불이에요? 네. 그러니까 손님한테 200불을 받아가지고요. 100불 내가 먹고 가게 100불 주고요. 그나마 어렵게 번 돈을 브로커 강 씨에게 사기당했습니다. 강 씨는 주택을 넘겨주겠다고 꼬드겨 매달 거액을 챙겼고 조 씨가 귀국할 때에는 불법 체류자가 현찰을 가지고 가면 위험하다며 남은 돈마저 챙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달래요, 그거를. 갖고 나가다가 너 이거 걸리면 너 이거 다 압류야. 네가 본 거 다 압수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뺏기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빌려줬죠. 먼 이국 땅에서 1년간 몸이 망가지도록 일했지만 귀국할 무렵에는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빈손이었습니다. 제가 갖고 들어온 건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사람한테 다 빌려줬기 때문에 공항 도착하자마자 그거를 그러니까 환지기를 다시 해가지고 택시 타고 가고 뭐 하고 하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조 씨는 만회하려는 욕심에 지난해 다시 밀입국을 시도했지만 멕시코 국경에서 붙잡혀 추방됐습니다. 솔직히 지금 10년 가고는 싶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지금 가면은 돈 많이 벌어올 자신도 있는데
돈 많이 벌어서 써보고 싶었던 건 뭐예요? 엄마 옷 사주고 엄마랑 맛있는 밥 먹으러 가는 거. 엄마 예쁘게 꾸며서. 엄마가 너무 못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쁜 옷도 못 입고 화장이나. 맨날 아프기만 했으니까 엄마 예쁘게 해서 엄마랑 같이 손 꼭 붙잡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게. 이 효도를 하겠다는 건데 어머니가 아시면은 과연 어떨 마음일지 걱정스럽습니다. 예, 이모임 PD. 그 지금 저 여성은 한 번 더 가면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믿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취재를 해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는 여성을 만나보셨습니까? 그 돈을 번 사람이 있다라는 소문은 있는데요. 실상 자기가 정말 돈을 번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성들이 출국을 할 때부터 빚을 지고 가고 또 들어가서도 일수를 쓰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또 단속에 걸려서 벌금을 내고 추방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험 부담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그 비자 발급이 아주 까다롭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어떻게 들어가는지부터가 상당히 궁금한데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브로커가 개입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출국에서부터 미국으로 입국하고 또 현지 업소들로 여성들을 소개하는 과정까지 이 국내외 브로커들이 밀접한 연관을 맺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 여성이 이 한국에서 출발을 해서 미국에서 성매매를 하기까지의 경로를 한번 추적해봤습니다. 네.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구인구직 사이트입니다. 해외에서 일할 아가씨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숱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월 수입 1,500만 원 이상을 보장한다는 곳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일단 미국은 2차가 없어요. 네? 2차가 없고 근데 말에 하는 경우는 본인이 손님하고 어떻게 얘기해서 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강제로 뭐 나가야 되고 그런 건 없나요? 그러면 오히려 가게에서 못하게 하죠. 아 그래요? 이 브로커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성매매를 하지 않고도 거액을 번다는 이야기는 브로커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비자 없이 밀입국하는 것이 전문이라는 이 브로커는 입국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 마요? 또 다른 브로커가 사방을 경계하며 약속 장소로 나왔습니다. 미국 비자 발급용 서류를 위조하는 것이 전문이라는 이 브로커는 입국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잘해주세요. 잘해줄게요. 나오면요, 그러면요. 구청도 해줄게요, 그러면. 서류는 호적통과 같고, 김인준은 호적통과 같고, 카드통장 사진은 어땠는지 오셨는지. 브로커에게 신분을 밝히고 취재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MBC에서 나왔거든요. PD수첩이요, PD수첩. 브로커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이 일을 하다가 검거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작년 3월 2일 날, 오늘 3월 1일이죠. 네. 작년 3월 2일 날 제가 저기 직업안전 법으로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네. 솔직히 말씀드린 거 갔다 와가지고 네. 지금 뭐 사업하는데 좀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하려고 한번 잠깐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명이나 어디로 보내셨어요? 한 3명 보내셨어요. 몇 개월? 10개월. 수익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위험 부담까지 그렇게 따지고 보면 큰 그게 알고 보면 메리트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시냐? 그래서 이제 또 돈을 또 이렇게 쉽게 벌다 보니까. 최근 주한미국 대사관은 특히 젊은 여성들의 비자 심사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미국 계획하는 목적 어떻게 돼요? 누구랑 가실래요? 아무도 같이 가지 않은 거 썼어요. 심사 과정에서 적발된 위조 서류들입니다.
look at the different color. They're both supposed to be the same. But we're not going into that. I'm just telling you that, you know, it's fake. I mean, but isn't that our job to know? We check. 위조된 학생증도 있었습니다. 이 성적 증명서도 위조된 것입니다. English A+. Mm-hmm. And we asked them some questions in English, and they have no idea. Then how did you get an A+ in English? 아직도 비자 거부율은 약 3% 선. 한미 간 무비자 협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One person we saw made $600,000 last year as a crook off of Korean visa applicants. That's a lot of money. If we can put these people out of business, it will help Korea and help Koreans qualify for the visa waiver program. 비자를 받지 못하면 무비자국인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는데 이것을 점프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는 한국 여성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캐나다에서 입국도 못하고 추방된 여성도 있었습니다. 캐나다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뺀치 먹고 캔슬 당해서 무비자인데 공항에 도착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한국 여성들이 일을 하러 가는 여성들이 너무 많아서 잡힌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반면 세 번씩이나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한 여성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갈 수 있어요. 가서 웃기면 내가 관광하는데 왜 그러냐 진짜 물어보래요. 나 외국 놀러 왔는데 왜 그러냐 물어보래요. 그러면 지네들이 당황해서 아 진짜구나 그래 싶어 찍어준단 말이에요. 두 번, 세 번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캐나다에 입국하면 미국 국경을 넘겨주는 점프 전문 브로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지불한 입국 비용의 약 40%가 이들의 몫이라고 합니다. 2,000원. 2,000원. 네. 그럼 캐나다에서 미국을 넘겨주는 사람? 4,000원. 네. 그 기차는 사람은 대만 찾는 사람이고 이제 점프 태워서 보낸 사람은 같이 보낸 사람만 있고 다 그게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소개 해서 알게 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네. 캐나다와 미국 간 국경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들입니다. 경계용 카메라가 촘촘히 설치되고 순찰도 강화된 형편이라 국경을 넘는 여성들은 숱한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캐나다는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막혔어요. 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힘들어요. 제 친구도 캐나다에서 넘어왔다가 총 빵빵빵빵 쏘는데 그거 열심히 뛰었다가 개 풀어가지고 걔한테 물려가지고 캐나다에서 지금 잡혔거든요. 캐나다에서 넘어왔을 때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찢어져가지고 저번에 못 가니까 등등등 자르고 캐나다에서 넘어오는 것도 보통 아니에요. 그래갖고 부지런한 거예요. 그냥. 작년에요? 네. 최고죠. 올라서 뚱뚱을 해서 넘어오는 뭐 오다가 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어떻게 해야 다 죽어요? 도망가다가 그러면 거기 사막 같은 데인데 호흡을 발휘해요. 네. 그거야 벌떼가 뛰어들어 나오게 해야 최근 캐나다와 미국 간 국경에서 체포되는 한국 여성은 매달 평균 30여 명. 미국 경찰은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밀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계속 증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3년을 따지고 보면은 뭐 한 7, 8천 명은 좋게 되지 않을까. 멕시코 쪽 국경도 위험해졌습니다. 브로커들은 국경을 넘기 위해 땅굴까지 판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일주 3주 걸린다고요? 많이 걸렸나요, 요즘에? 땅굴로요? 심지어는 자동차의 뒷좌석을 개조해서 그 속에 여성들을 숨겨서 밀입국시키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차의 그 뒷좌석 있잖아요. 뒷좌석 밑에를 뜯어가지고 거기를 진짜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 누울 수 있게 딱 해놔요. 근데 거기 막 나사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대로 방치돼 있어갖고 아파 죽겠는데 온몸에 스크래치가 그러니까 긁힌 자국이 막 긁히는데도 아파 죽겠는데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걸릴까봐. 근데 이게 또 얼마나 무섭냐면 총으로 그 의자 좌석 이제 뒷좌석을 푹 찔러봐요. 뭐가 있나 없나. 내 바로 위에가 의자 그 뒷좌석
거기를 총을 찔렀다고 생각해봐요.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으면 미국 현지 브로커가 여성들을 맞이합니다. 최초의 국내 브로커들에게 여성을 모집해 보내라고 주문한 당사자가 바로 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소싱 딱 되면 사진을 가져가서 업소를 돌아요. 말을래 안 말을래. 아, 미리 사진 가지? 네. 과거에는 무허가 택시기사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브로커 일을 주로 했지만 최근에는 일반인 중에서도 아름아름으로 브로커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원가 들어가서 뭐 있어요? 원가가. 택시기사 왔다 갔다 신부름값 줘, 신부름값 줘, 요거 뭐 비자하는데 뭐 500불이나 500불이나 뭐 그거 빼고 다 남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10명씩 했다. 한 사람한테 자기 앞으로 3,000불 남는 거, 35,000불 남는 거잖아요. 보다 상세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때 성매매 여성들의 매니저를 했다는 이모 씨를 만났습니다. 이 씨는 먼저 브로커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업주에게 넘겨주는 장소로 자주 이용한다는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여성들은 대부분 선불을 받고 오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브로커가 지정해주는 업소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후에도 브로커들은 운전기사로 혹은 매니저로 행세하며 성매매 여성들과의 관계를 이어갑니다. 여기 차가지고 2층 있죠? 예. 응? 여기 다 브라인드를 막은 집. 네, 2층에 브라인드 쳐져 있는 집. 2층에 막아. 출장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곳입니다. 여기 많이, 요 집에 많이 살았어요. 이쪽에 있는 모텔이 이렇게 출장 성매매가 잦다 보니 성매매를 위해 한두 시간 방을 이용하는 한국식 영업 방식을 도입한 호텔도 생겼을 정도입니다. 원래 미국에는 이른바 쇼타임이 없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 15년 이상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하고 있다고 봐야죠. 사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포주들이 아예 호텔방 서너 개를 임대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이 보인다고 1, 2, 3층도. 아, 여기에는. 네. 호텔방을 임대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거기 오늘 우리 영업해요? 예, 영업해요. 아, 해요? 아가씨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장소도 제공해줘요? 예예, 저 15분 있다 룸 넘버 드릴게요. 잠시 후에 업주는 방이 비었다면서 호텔방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업주가 지정해준 방으로 찾아가 보니 미리 와서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왔다는 20대 중반의 이 여성은 1년 6개월째 미국에 머무르며 성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그 가게에 거기 몇 명 있는 몇 명이냐? 가게가 없어, 맞아 제가. 아, 그러니까 이제 가게 자체가 없고 그냥 다 각자 개인 분을 보고 개인 집에 있다가 서로들 좀 있다가 이제 뭐 일 오면 이제 전에 이렇게 하는 거지. 가게라는 게 없지. 그녀에게 왜 이런 일을 선택했는지 물어봤습니다. 한번 젊을 때 가보지, 더 나이 먹으면 가서 받아주지 않는다. 가자, 하고서 왔어. 근데 장사를 2천만 만들어서 한가정에 조용히 있다가 시집을 하고 평범하게, 굉장히 평범하게 내가 좀 굉장히 안 평범하게 살았어, 그때까지. 국내 브로커들은 미국의 룸사롱에는 2차가 없다고 선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만 하더라도 이미 성매매 혐의로 단속된 적이 있습니다. 업소 이름은 바뀌었지만 성매매 혐의로 단속됐던 그 주인이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매매가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왜 바뀌어? 2차? 큰일 났네. 왜? 여기는 2차 같은 게 없어요. 2차는 무조건 안 나간다?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관리를 못해요. 그거는 손님하고 아저씨하고 말해. 그에 비해 아가씨들은 훨씬 적극적인 자세로 성매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성매매를 하지 않고도 고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선전에 불과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브로커를 통해 미국 내 유흥업소에 취업할 경우 그 업종이 무엇이든 예외 없이 성매매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미국에서 일하는 거는요. 마사지이든 아웃콜이든 열흘집이든 뭐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섹스까지 가는 거는 다 똑같아요. 성매매 업소가 난립하면서 여성들은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는 구인 광고들, 심지어는 유학생을 유혹하는 광고까지 버젓이 실리고 있었습니다. 월 수입 천만 원을 보장한다는 업소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네. 일하고 싶어서 전화했는데요. 어디세요? 저 그냥 코리아타운 사는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저 27이요. 잠깐만 이제 면접 보실까요? 지금 될까요? 면접을 보자며 나온 여성은 출장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자였습니다. 지금 취재된 상황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주 골치 아파할 만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 LA에서만도 매달 성매매 혐의로 7, 80명의 여성들이 붙잡히고 있는데요. 그중에 90%가 한국 여성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교포분들이 카메라 앞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한결같이 수치스럽다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류 사회는 우리 교포들보다 훨씬 심각한 관점에서 한인 성매매 현상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LA 경찰청 기동 단속반 개바라 형사. Yes, I am. Nice to meet you. 그는 지난 12년간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온 베테랑 경찰입니다. 개바라 형사의 순찰 차량에 동승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는 한인 성매매 업소를 예의주시해 왔다고 합니다. Okay, we're coming to this building right here. Very expensive building. Okay, third floor. One of the best Korean madams, most famous prostitutes I know. She had her place right here. $3,000 a month for rent. Very expensive prostitutes. This is the area where I have a lot of Korean prostitutes that have rented apartments and are using for prostitution. Maybe four or five prostitutes inside. You pay your money, no furniture, nothing. Just mattresses on the floor. 개바라 형사는 한인 성매매 업소를 손금 보듯 꿰뚫고 있었습니다. I've only been in 12 years. Every time I've gone to get a massage, only twice, no prostitution. 개바라 형사와 한 업소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We have them. We have guns and handcuffs on us already. 주인은 한인 교포 송 씨였습니다. 대낮이라 그런지 마사지실은 텅 비어 있었고 대기실에는 한국에서 온 마사지사 두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Do you have your massage permits? Yeah.
이 두 여성들은 마사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re they real? Where did you get your massage permit, your degree? What school? What's the name of the school? Yeah, the name of the school. You don't know the name of your school, huh? How many hours did you do at your school? How many hours of studying? 여기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오케이. 개발아 형사는 두 여성이 마사지 교육도 받지 않은 채 성매매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The girls, they didn't remember what massage school they went to. They didn't remember how many hours they had worked. Sometimes that tells me that maybe they purchased their license in Los Angeles. 또 다른 마사지 업소를 급습했습니다. 마사지 업소들도 급습에 대비해 CCTV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성매매 증거를 잡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 업소는 침술과 마사지를 병행한다며 침술 자격증까지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장부에 기록된 서비스 내용은 대부분 마사지였습니다. Body massage, massage, massage. Acupuncture, finally. Do they have a medical file? And if the answer is no, that's okay. 이 업소는 의료 시설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은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doctor has only given one acupressure treatment in 2 months. Everything else was full body oil massage. Law Enforcement Task Force says it's uncovered the Southland's largest ever human smuggling and prostitution ring. The prostitutes came from South Korea. 지난해 6월 미국 사법 당국은 한인 성매매 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했습니다. 작전명 황금세장은 FBI와 연방이민세관국 그리고 지역경찰 등 천여 명의 수사관들이 LA와 샌프란시스코 일대의 한인 성매매 조직원 200여 명을 체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인신매매 조직으로 지목됐다는 사실입니다. Alien smuggling ring that specialized in bringing women from South Korea into the United States to work as prostitutes. 미국 검찰은 샌프란시스코의 양 조직 두목 양모 씨와 LA의 정 조직 두목 정모 씨 등 40여 명을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밀입국 알선, 감금, 폭행, 그리고 돈 세탁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작전의 배경이 무엇인지 당시 작전을 주도했던 라이언 검사에게 물어봤습니다. Oh yes, it's a huge problem for the United States, and it's actually a worldwide problem. The trafficking of human beings and the smuggling of human beings for the purposes of sexual exploitation. These are very serious charges. We consider this to be, we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Civil Rights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consider these cases to be a priority. 이 작전을 위해서 1년 이상 증거를 수집했기 때문에 체포된 조직원에게는 중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주를 하다가 그 체포가 되면은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은 바라봐야 된다. 거기다가 또 그 저기 휴먼 스머글링이라는 그 연방법에 또 걸려 있고 또 머니 런더링과 돈 세탁에도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할 경우에는 25년에서 종신을 받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양모 씨와 정모 씨 주변 사람들은 인신매매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조직인지도 몰랐고 여기서는 또 그런 게 또 입증될 수도 없는 거고. 아가씨들 다 자기 발로 와서 일하는 거야. 누가 여기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미국에서 그게 통할 것 같아요. 큰일 나지. 어렵게 만난 업주 한 명은 심지어 억울함을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볼 때는 억울한 사람 없을 밖에 없어요. 주인이 여권을 뺏는다고 빚을 갚을 때까지 뺏은 게 아니고 가끔가다 들어오는데도 들어오니까 그게 중요한 거를 몇 개 낳겠지. 지네들이 맡겨놓고 뺏는다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미국 사법 당국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성매매 여성들 대부분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검거된 여성들을 변호했던 변호사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규정 사유를 물어봤습니다. Even though that they know that they're coming here to engage in prostitution, if they come here and the conditions that they were promised are not met, then they could still be viewed as victims of trafficking. For example, if they know that they're going to be coming here, that they will have a debt and that they will have to engage in prostitution to pay that debt back.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해 새롭게 T비자도 만들었습니다. T비자는 피해자 중 수사에 협조하는 여성들에게 3년간 합법적 미국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The T visa is a document that will allow a victim of human trafficking federal benefits, housing, food, clothing. They may stay in this country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particularly if they are going to be testifying in the human trafficking case. 여성들의 증언을 이용해 브로커 조직을 박멸해야 한다는 전략적인 판단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작전명 황금 세장에도 이 같은 의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Beauty was sold for an old man's gold. She's a bird in a gilded cage. 수사의 표적은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 황금 세장으로 상징되는 브로커와 포주들이었던 것입니다. Well, they called her frivolous. 실질적으로도 인신매매적인 요소와 감금 폭행 등 인권 침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최 씨는 미국 생활 2년 만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브로커에게 입국 비용 2,500만 원을 빚진 것이 몸을 판 셈이 되었습니다. 옷도 사야 되고 거기에 맞는 홀복 같은 것도 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영복 같은 거 많이 사죠. 수영복 같은 거 랩이나 레코치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사는데 그런 거는 그런 것까지 사려면 한 3만 불이 좀 넘어버려요. 최 씨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 차례나 단속되는 바람에 빚은 더욱 늘었습니다. 업주가 보석금까지 부풀려 받았던 것입니다. 3천 불이면 빼내는 사람을 갖다가 한 만 불을 빼놨다 이렇게 갖고 더블 시키는 경우에는 더블 시켜서 자기네들 받는 거니까 그 빚도 늘어날 수도 있고. 브로커들은 빚이 많은 여성들을 상대로 일수놀이까지 했다고 합니다. 최 씨의 친구는 일수 빚을 갚지 못해 최 씨가 지켜보는 앞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람 하나를 보내서 돈을 받는데 이렇게 패고 버킷 상자에서 패고 강간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수쟁이들은 일부러 옆에 지켜보는 나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걔랑은 이제 나중에 연락이 안 됐는데 얘가 라스베가스 어딘가에 묻혀서 죽어 있을 수도 있고 라스베가스 가는 그 사막에 많이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비자 엮인 최 씨는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미국 전역을 떠돌며 몸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빚은 점점 늘어났고 급기야 미국 동부의 한 업소에 감금돼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우리를 잡아다 감금을 한 거죠. 감금을 하고 귀 고막이 터졌었어요. 좀 많이 맞았죠. 어차피 우리는 거기서 죽어봤자 너네들은 거기서 죽어봤자 증거가 안 남으니까 갔다 어디 가다 묻어버려도 땅이 워낙 넓으니까. 최 씨는 업주가 잠든 사이 극적으로 탈출해 한 여성인권단체의 도움으로 귀국했습니다. And in this particular case, we found out because there was a community member who was concerned about their safety, and that's how we came across their situation. 최 씨처럼 출발 시점에서 진 빚을 갚지 못해 노예처럼 성을 판 경우가 인신매매적인 상황은 아닌지 브로커 쪽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돈을 받아내야 된다는 사실은 돈을 안 갚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약속을 먼저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돈을 갚기로 하고 남의 소중한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냉정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브로커 중에는 출발 당시 빌려준 입국 비용을 일수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일수 돈을 써서 비자 작업비를 해줬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일수 돈을 갚아라 그래서 여기는 30%예요 일수가. 그래서 일수 돈 썼다고 이제 거짓말을 치고 이자까지 받아먹는 일수 있어요. 일수와 관련된 갈취와 감금, 폭행은 미국 내 성매매 여성들에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폭행하거나 때리고
나중에 여기 뼈까지도 잘못됐었어요. 그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정확히 기억 안 나요. 대낮에 완전 비키니 차림으로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거든요. 그 가게가 너무 무서웠어요. 결국 출국 비용이 빚이 되고 빚이 눈덩이처럼 쌓여 노예와 같은 상태로 몸을 팔아야 하는 것이 미국 내 성매매 여성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손님이 너무 힘든 손님이 와도 나 힘든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내가 있는 동안까지는 빚을 내가 까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나중에는 막 눈물 나고 막 그래요. 네, 결국 돈을 많이 번다고 유혹을 해서 브로커와 업주들만 배를 불린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 사법 당국이 한인 성매매 조직을 인신매매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 의지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들의 성매매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인신매매 척결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했습니다. Human trafficking is one of the worst offenses against human dignity. Our nation is determined to fight that crime abroad and here at home. 최근에는 반인신매매법을 더욱 강화한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사법 당국도 결연한 태도로 나서고 있습니다. We have a very aggressive plan going forward. The laws are strong. The commitment is there to combat this. The president is very serious about it. The Civil Rights Division is serious about it, and we're very serious about it. And so we are continuing to prioritize these cases in our office as we try to shut down these operation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 조직으로 지목된 한인 성매매 업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한 업소를 찾아가자 휴일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쉬는 날이 아니라. 지금 가게는 오픈했잖아요. 오늘 쉬는 날이라서 우리 아가씨들끼리 한 명씩 회사에 들어가서 하고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인 손님이 오자 반갑게 맞아드립니다. 아니 계속 단속 나오면 영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 그렇지 않아. 그래요? 그렇지도 않아. 왜 사람 많이 손님 많이 오던 손님 숫자가 많이 줄어서 그렇지 뭐 상관은 없지. 단속 때문에 항상 뭐가 불안해요. 사람한테 마약만 안 팔면 되지. 성매매도 마약만큼 나쁘다 그러잖아요. 미국 아니죠. 최근 단속이 강화되자 한인 성매매 조직이 주택가로 스며드는 등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경찰은 인터넷에 광고를 낸 후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한 혐의로 두 명의 한국 여성들을 체포했습니다. 주택가 성매매였기에 더욱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The offer for hot Asian girls and the fact that it was perhaps occurring in the city of Yorba Linda. We've had massage parlors typically as fronts for prostitution. It's very rare for us to have it in a residential setting. This was in a condominium. 이 여성들은 나이가 40대와 50대 중반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중년의 나이에도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등록금 마련하려고 미국을 왔다고는 하는데 거기서 가슴 수술하고 맨날 콜라겐 맞아가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아가씨로 일을 하고 맨날 하루에 한 번씩 딴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해가지고 엄마가 얼마 붙여줄게 얼마 붙여줄게 이걸로 딴짓 하지 말고 뭐 해라 이걸로 뭐 해라 이런 식으로 친구들도 있구나. 많아요. 이 사건 이후 한국인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선이 더욱 싸늘해졌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6명의 한국 여성들이 아파트 1, 2층을 임대해서 1층에서는 주거를 하고 2층에서는 성매매를 하다가 주민들에 의해 쫓겨나는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She ran her business from here, from what we could see. She is very discreet, extremely discreet about it. And when we found out about it, we asked her to move. And she left without a problem. How did you find out about it? You would see the cars pull up and girls run out. But that's all I can say. 최근 들어 한국인 성매매 업소들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한국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로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잡혔다, 저기서 잡혔다. 미국 TV에도. 그렇기 때문에 코리안 하면은 매춘, 내지는 그 밀수, 이렇게 낙인이 찍혀가고 있는 것이 제가 미국 생활하고 또 이런 자리에 있는데도 좀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한국인이 이런 일을 한다면서 나보고 쉐임하지 않냐 그래요. 창피하지 않냐고. 근데 진짜 창피해요, 이런 일은. 지금 계속 지금 1.5세라든지 2세들 앞날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버리면 그 애들이 출세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또 두 번째 주류사회하고 무슨 딜을 한다든지 뭔가 요구를 했을 때 안 들어준다고. 실제로 이민 2세대인 제리백 검사도 한국인의 이미지 훼손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And it's embarrassing and it's something that I wish is not part of the Korean culture. But now it is becoming a part of the Korean culture. And it's a very negative part and it harms our reputation. 더욱 큰 문제는 책임 있는 현지 한인 지도층이 문제 해결에 미온적이라는 것입니다. 분권화돼 있으니까. 뭐 저희가 나서서 적절히 예방할 수 있는 좀 일이 좀 한정돼 있고요. 사실 뭐 좀 자정 운동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정도고요. 미국 국토안보부는 황금회장 작전 직후 한국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관계기관 대책회의까지 열었지만 지금까지 후속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일단 미국 국부는 지금 현 상황에 비춰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법 개정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입법을 통한다든지 해서 좀 더 엄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 입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는 또다시 한인 성매매 조직에 대한 대규모 검거 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To say that we've shut it down? No, we have not. To say that we've made a significant dent in their criminal infrastructure? Yes, I think we have. And we're continuing to look at these and we're continuing to look at other people who are involved. And 미국 내 한국 여성들의 성매매는 이제 코리아 국가 이미지와 국익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현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참 보면 볼수록 낯이 뜨거운 얘기인데 이모현 PD, 그 미국 정부가 두 번째로 대규모 단속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정조직과 양조직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다섯 개의 브로커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들이 적발될 경우에 더욱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거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정인 PD, 네. 일본을 취재하고 왔는데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성매매 실태도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심각했습니다. 네. 이번 취재에서는 한국인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업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쿄의 한 구역에만 천여 명이 넘는 한국 여성들이 이 신종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이 피임기구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한국 업주와 브로커들에 의한 빚과 폭력의 족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국민소득 2만 불을 바라본다는 한국이 아직도 성매매를 수출하는가? 이것이 우리를 향한 외국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한국 여성들의 일본 내 성매매 실태를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